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어겨치기 수업입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어겨치기 수법을 이용해 수를 내보세요. 이 문제를 먹여치기 수법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백이 치중이 되어서 흙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백이 연결이 되어버리면 흙이 죽어버리겠죠. 자, 이런 장면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쓰는 수법이 먹여치기 수법인데요. 지금 장면에서. 자, 이렇게 먹여쳐 봅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렇게 잡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흙은 다시 이렇게 3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은 이곳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흙은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어디라고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먹여치세요. 자, 그럼 백이 2로 뜨더라도 흙은 다시 3에 뜨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먹여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는데요. 한번 먹여쳐볼까요? 자, 먹여쳤습니다. 자, 백이 2를 이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흙은 다시 3에 떠서 한격 모양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흙이 살아야 되는 먹여치기 수법이 되겠네요. 이 흙은 지금 살아있지 못하고요. 결국 이 점을 잡아야지만 살 수 있겠습니다. 자, 백이 잡으러 왔고요. 그러면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습니다. 한번 먹여쳐볼게요. 자, 먹여치면 백이 2로 뚫었고요. 자, 흙이 3에 뚫으면 백은 이어갈 수가 있나요? 네, 없죠. 네, 그래서 흙은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도 그냥 보기에는 흙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이 백을 잡을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먹여치는 곳이 보이시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먹여치시고요. 네, 그러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 자,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도 이렇게 백이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점을 잡으면 흙은 살아갈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흙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흙에게도 바로 이런 먹여치기 수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먹여치고요. 자, 백이 2로 뜨면, 자, 흙이 3으로 이곳을 뜨면, 자, 백은 이어갈 수 있나요? 네, 없을 겁니다. 그죠? 없어서 이 모양은 흙이 살아갈 수 있겠네요. 지금도 백이 치중을 들어왔는데요. 자, 흙을 다 잡자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별로 백일은 잘못된 수인데요. 왜냐하면 이곳이 한 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바로 흙이 먹여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먹여쳐서 이렇게 백이로 뚜게 되면 단수를 치면 백은 이어갈 수 없지요. 그러면 흙은 살아갈 수 있겠네요. 지금 문제도 백이 1로 뜨면서 이 흙을 전부 잡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흙에게도 네,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먹여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여치는 수법으로 이렇게 1번으로 먹여치시고요. 자, 102로 이렇게 잡더라도 흙은 다시 3에 뚫어서 네, 살아가면 되겠네요. 자, 지금도 102로 뜨면서 이 흙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러나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먹여쳐서 이 흙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먹여쳐볼고요. 자, 102로 뚜었습니다. 자, 그럼 흙은 다시 3에 뚜어서 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형은 어떻게 되나요? 102로 뚜었는데요. 네, 101로 뚜지 않았으면 되었을 텐데, 그죠? 101로 뜨면서 이 모양은 수가 납니다. 100은 1은 바로 이곳에 뚜어야 되었는데요. 이곳에 뒀으면, 두었으면 이 흙 3점을 잡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나 101로 호구를 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1로 호구를 치면 이렇게 먹여치면요. 자, 102로 뜨겠습니다. 자, 그러나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가 없네요. 그죠? 이었다가는 네, 전부가 죽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로만 뜨지 않았다라면 수가 나지 않는 곳인데 102 호구라는 멋진 모습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이런 수를 내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먹여치시고요. 자, 102로 뚫었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죠. 지금은 어떤 모양입니까? 자, 102로 뚫었습니다. 자, 이 흙 4점을 잡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흙에게도 수가 있죠. 이곳에 먹여치는 겁니다. 이렇게 먹여치면 백이 이렇게 잡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자, 이어갈 수가 없죠. 네, 이어가면 큰일 나죠. 이어가면 다 죽으니까 결국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로 뜨면 그건 3으로 떠서 살아가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이 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흙이 있기 때문인 그런데요. 자, 지금도 이렇게 먹여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먹여치면 102로 잡죠? 자, 그러나 흙은 여기 3을 뜨면 100은 이어갈 수 있나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살아갈 수 있겠네요. 지금도 이제 비슷비슷하죠? 문제가 먹여치기 수법을 잘 알아두시면 죽어 있던 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네요. 먹여치면 102로 잡더라도, 네, 그렇죠. 단수를 치면 100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호구를 쳐서 살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두 점을 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먹여치기 수법에 의해서 그런데요. 자, 이렇게 먹여쳐 볼게요. 자, 먹여치면 100은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갈 수가 있나요? 없죠. 결국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곳을 잡아서 100이 되겠죠. 그래서 두 점은 살아갈 수 없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먹여치시고요. 네. 102로 뚜더라도, 네. 이렇게 뚜면 수가 나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먹여치기 수법을 이용해서 수를 내보는 건데요. 어딜까요? 보이시나요? 자, 이 돌을 살려가면 안이 되는데요. 네, 살려갔습니다. 100이. 그러면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자, 먹여치고요. 자, 100은 잡을 때까지는 기분이 좋은데요. 다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갈 수 없으니까 이곳을 해결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았어요. 네, 해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이한 점을 잡아두었네요. 그죠? 이한 점을 잡아두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먹여치는 수법에 의해서 이 돌은 살아갈 수 없겠네요. 그죠? 자, 101로 한번 먹여쳐 보겠습니다. 자, 2로 잡았지만 단수를 치면 자, 이세 점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어갈 수가 없겠네요. 네. 4로 잡게 되면 결국 이세 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101로 이었는데요. 이두 점이 살아가고 싶은데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 먹여치는 수법이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먹여치면 100이 이곳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잡을 수 있는데요. 왜 저렇게 떴을까요? 자, 이렇게 먹여쳤을 때 이렇게 잡더라도요. 결국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는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곳을 잡아야 되겠죠? 예,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곳을 잡았어.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먹여치면 이걸 잡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점을 잡으면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세 점을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곳에 약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아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바로 이런 먹여치는 수법이 필요한데요. 먹여치고요. 100이 잡게 한 다음에 3으로 단수 치면 결국은 4로 이어간다 하더라도 예, 바로 이곳에 약점이 생겼죠. 예, 그래서 4로 사실 이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1번으로 뻗는 수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차서 이돌 전체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마치 흙세 점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세 점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먹여치는 수법입니다. 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죽어 있지 않죠. 예, 그럼 이렇게 먹여치고요. 2로 잡으면 예,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어갈 수가 없죠. 이어가면 다 잡히니까 결국은 이게 다 잡혔네요. 예. 자, 지금도 101로 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먹여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얘는 먹여치는 곳이 어딘지는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먹여치면 102로 잡더라도 자, 단수를 치면 이곳에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죠. 네, 이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자 101로 떴네 그죠? 101로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이 죽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먹여치는 수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먹여치면요 102로 뜨더라도 다시 단수를 치면 네, 102이면 잡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흙은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2로 이었네요. 자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이 문제도 이곳이 먹여치는 곳입니다. 치면 102로 뜨더라도 단수를 치면 결국 이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잡았는데요. 결국 이세 점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여치면 되는데요. 먹여치고요. 자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2로. 그렇지만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 있나요? 없죠. 3호 단치면 결국 4를 이곳을 떠야 되는데요. 그러면 세 점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네요. 101로 둔 장면입니다. 먹여치기 수법으로 이제 수를 내는 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이세 점이 죽어 있습니다. 그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살아갈 수 있겠죠? 이곳에 이한 점이 있음으로 해서 되는데요. 자, 먹여치고요. 102로 떴습니다. 자, 3으로 뜨면 결국 이어갈 수 없어서 4로 뜨겠죠? 아까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점을 잡아서 살아오면 되겠네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네, 모양이 비슷하죠? 네, 이렇게 방향만 틀어놓은 건데요. 자, 102세 점을 잡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먹여치고 102로 잡으면 3으로 다음치면 결국 4로 뜨게 되고요. 네, 결국 3점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한번 먹여치기 수법으로 한번 잡아보실까요? 어딜까요? 이 모양은 실전에도 좀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보통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잘못 단수를 쳐서 122로 있게 만들어서 이네 점도 죽고 이한 점도 죽어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모양에서는 바로 이 먹여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기의 특수성인데요. 자, 먹여치면 122로 뚫었습니다. 자, 흑이 3으로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 4로 뚫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점을 잡으면서 이 점이 살아올 수 있겠네, 이 점이요. 그죠? 예, 흑네 점이 살아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딜까요? 네, 지금도 단수를 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먹여쳐야 합니다. 자, 먹여치면 백이 잡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단수를 치면 결국 이거를 잡아야 되겠죠? 이쪽을 잡았을 때이네 점을 잡으면서 네, 흑은 살아올 수 있네요. 자,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네, 이네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먹여치는 수법이죠? 바로 먹여치고 122로 잡으면 네, 단수 네, 4로 뚜겠죠? 자, 그러면 네 점을 잡아서 살아가면 되겠네요.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거의. 네, 자, 101로 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돌을 잡겠다라는 거죠. 잡을 수 없는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네요. 먹여치고 2로 뚫때 단수를 치면 결국 4로 뚫고. 자, 그러면 다시 4점을 잡는. 똑같은 문제죠. 네,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번 문제도 잘 생각해보면 먹여치는 곳이 있습니다. 이 4점을 잡으면서 3점이 살아가는 모양인데요. 어딥니까? 네, 그렇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먹여치면 102로 두게 되고요. 그러면 단수치면 어떻습니까? 이어갈 수가 없죠. 결국 4로 이어갔을 때이네 점을 이 다섯 점이네요. 다섯 점을 잡으면서 살아오면 되겠습니다. 먹여치기 수법은 실전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지금도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먹여치면 102로 잡았죠? 네, 그러면 이쪽을 잡으면 한격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먹여쳤을 때 이렇게 잡아도 똑같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한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먹여쳤을 때 결국 이걸 잡았는데요. 그렇지만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갈 수가 없죠. 예, 결국 이걸 잡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오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먹여치시고요. 2번에 뚜죠. 그러면 단수. 결국 이곳을 떠야 됩니다. 4번으로. 그러면 이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네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잡으면서 이 흑이 세 점이 살아오는데요. 백이 1로 뚫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때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먹여치면, 1번을 먹여치면 2번으로 잡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수를 쳤을 때 결국 이곳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4번에 여기를 이어서 또 이렇게 잡아서 살아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딥니까? 보시나요? 네, 이곳이죠.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겁니다. 자, 1번으로 이렇게 살려가면 안 되는데, 그죠? 사실은 그냥 이곳에 또 써야 되는데, 이렇게 1번을 뻗었는 건 먹여치는 수법을 못 보았기 때문에 이 점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백의 입장에서. 그러나 흑에게는 묘수가 있죠? 바로 먹여치고. 결국은 이것을 잡게 되겠지만, 다시 단수치면 어떻습니까? 이어갈 수가 없어서, 그죠? 네, 결국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잡게 되면. 1번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1번으로 이렇게 100이 떴을 때 바로 이 먹여치는 수법으로 100을 깜짝 놀라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먹여치시면 돼요. 2번 잡았을 때 다음 차례 한깨의 모양이 됩니다. 바둑 입문 종합 먹여치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